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김소월 작사 하대응 작곡 모니저 하는 가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진달래꽃도 이 김소월 시인데 감상을 하셨습니다만은 김소월의 시로 된 가곡이 많습니다.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한국적인 그 정취가 듬뿍 담긴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곡은 이 하대응 선생이 효성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1954년 11월경에 작곡되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효성여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대구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네. 1954년 11월경에 작곡이 되었는데, 작곡자는 곡에 대한 악상을 집 근처에 이제 수성못이라 그럽니다. 수성호수 주위를 산책할 때 얻었다고 합니다. 즉, 달무리가 고요히 지는 밤 이곳을 산책하던 하대응 선생에게 불현듯 고향 홍천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일었고, 이는 모니저의 악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단순하게 연인을 모니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소월의 이 시에 대한 의미와 또 작곡자의 시에 대한 의미, 모니저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사자 김소월은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오산중학 재학 시 3.1운동으로 학교가 폐교되자 배재중학으로 옮겨가지고 배재중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1923년에 동경 상과대학에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이미 오산중학교 이제 재직 시에 스승인 김억 선생은 이제 아안서라 그럽니다. 아안서 김억 선생으로부터 문학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1934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네, 참그뭐 옛날에는 수명이 길지 않다 그래도 너무 짧은 나이에 가신 것 같습니다. 약 300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모니저 시,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과 함께 1923년 21세 때 창작된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김소월의 시는 이별, 그리움, 한, 이런 것을 소재로 한 시가 많습니다. 작곡자 하대응 선생은 1914년에 태어나서 1983년도에 작곡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출생으로서 서울 휘문고보와 일본의 동양음악학교, 지금의 동경대 음대가 되겠습니다. 성악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하대응 선생이 성악과 졸업했다는 것, 저도 늦게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악과를 졸업했으니까 이 노래가 노래에 대한 이 악상에 대한 것,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6년도에, 이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최한 전일본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악부 2위에 입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는 오페라 예프게니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가지고 동경 히비야 공예당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남산여고 교사로 재직하다가 1954년 효성여대 음악과가 창설이 되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저 곡이 보면은 감정을 굉장히 많이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월의 시도 그렇고, 네, 이 응축된 감정을 잘 이렇게
음악으로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C 단조의 다 단조가 되겠죠. 어두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이 있고, 간절함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곡을 보시면 이 어떤 다른 곡보다도 악상 기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곡을 부르실 분들은 이 악보를 보시면은 악상 기호가 얼마나 많이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곡이 좀 특징적인 것이 뒤에 보면은 이 음악 용어로 이게 이제 지시를 해놨는데 파를란도 파를란도 이 악상 기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호는 아닙니다. 말하듯이 노래하는 겁니다. 밑에 반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건 이렇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테너토가 있고, 또의 테너토가 있고, 이의 테너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것 이렇지요. 네, 요게 짧은 한마디지만은, 네, 이런, 그, 말하지 않은, 오페라로 말하자면 이제, 레스타티브가 되는데, 사실, 요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부르면은, 아주 그 뭐, 밑에 반주도 없는데다가, 아주 그 이상한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노래를 하실 때는 저도 이제 이런 음악을 들려드릴 때는 많은 성악가들을 들어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표현이 좋다 싶은 그런 곡을 제가 내보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른 것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모방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개성이 이렇게 창조되는 이러한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처음에 음악을 배울 때도 처음에 선생님 따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배우면은 이제 그 자기 음악을 뭐 문학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곡 한 곡을 분석을 잘 하시고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 곡만 잘 이게 불러도 뭐 발성 이 악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연주력이 향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곡을 못 잊어 심성학 교수가 부르는 테너 심성학 교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칠날 있으리.
먼이저 먼이저 생각이 나겠지요. 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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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먼 잊어도 먼 잊어도 더러는 더러는 그러나 또 한 것 이렇지요. 거리와 살뜰이 못 있는데